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 시달린다는 김 기자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에 가는데 이거를 안 끌고 다니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카트를 꼭 끌고 다녀야 돼요. 자주 들르는 시장. 매일 걷는 똑같은 길이 갈수록 길게만 느껴진다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걷고 그렇잖아요. 막 붓고 그러니까 천천히 걷고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이 붓고 막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에 가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픈 두 다리. 아우, 못 건넜네. 짜증나네. 빨리 가야 되는데. 기자 씨에겐 신호등 신호가 너무 짧기만 합니다. 짐을 들면 어깨 관절까지 아파 무조건 카트를 이용합니다. 수시로 쉬어가는 기자 씨.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무릎 통증이 이제 참기가 힘들 정도라는데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아유, 땡겨 죽겠네. 막 송곳니를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다리가 똑똑똑똑 소리도 나고 막 아무튼 막 다리가 뚱뚱 부고 그래요. 관절염은 전신관절의 염증성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퇴행성, 류마티스, 통풍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의 인대, 연골, 뼈 같은 조직들이 노화에 따라 약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에 힘을 주기가 어려워 넘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는데요. 아, 예.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에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막 많이 다쳤어요. 꼬리뼈도 나가고 막 팔도 기부수 4주 동안 하고 여기 연골이 왼쪽 발 연골이 무릎 연골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시술을 받았어요. 특히 기자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장애물은 바로 계단.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하철 탈 때도 그래요. 계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님은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뭐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냥 고작 간다는 데는 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작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계단을 피하게 된다는 기자 씨. 이런 상황이 속상하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두 다리.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좀 서럽더라고요. 병원을 찾은 기자 씨.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웜액 지수 검사. 가시적인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바스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 특히 웜액 지수는 골관절염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웜액 지수는 자각 통증과 기능 평가를 하는 통해서 관절염을 평가하게 되는 지표인데 민감도가 높고 그 도구의 타당성 때문에 관절염의 추시 평가에 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흔히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웜액 지수 88점으로 통증 정도가 심합니다. 김 기장님은 61세 여자 환자분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웜액 지수가 88점이고요. 환자분 엑스레이 상에서는 우리가 4단계로 나누었을 때 3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심한 퇴행성 변화, 관절 간격의 협소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마 평소 생활에서도 많은 통증과 불편감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